오늘 뭐 그래서 어쨌든 한 4시쯤에 일찍 뭐 끝내겠습니다. 뭐안 쉬고 그냥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상당히 좀 일찍 댁에 들어가십시오. 엉망입니다, 지금. 이 터미널이 여기는 아주 엉망이고, 지금 엄청 차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예. 어디 또 외부 가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안 쉬고 그러면 4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특히 오늘 재미도 있고, 주제도 분명합니다. 이걸 참 언제 썼나 했더니, 그 대전 엑스포 때 기술이란 무엇이냐, 뭐 한번 그때 위원장께서 돌아가셨는데, 민동훈 교수가 한번 써달라고 해서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로 나오는 거가 자기부상 열차가 나오는 게, 그때 대전 엑스포에서 자기부상 열차 조그맣게 만들었었잖아요. 그거가 떠올라서 들어간 겁니다. 아시다시피 자기부상 열차가 지금 상해 그 후동 이제 그 공항서부터는 실용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한몇 킬로였죠? 한250, 300 됐던 것 같은데요. 예. 아, 근데 이게 전 진동이 없을 줄 알았더니 진동이 꽤 있더라고요. 떠가는데도 제가 열심히 봤는데 그거 타보려고 괜히 이게 진동 이게 드드드드 하는데 이상하게 진동이 전기를 해서 없을 줄 알았더니 진동이 꽤 세더라고요. 마치 우리 타이어만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떠서 가던데 어쨌든 공항에서 상해 시내니까 홍차오 공항에서 푸동에서 홍차오까지는 있습니다. 한번 타보십시오. 근데 생각보다는 저이 진동이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정전압 또는 정전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는데 오차 없이 예.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까? 그게요. 아무튼 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기 참 신기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고속철도 일찍부터 했습니다. 한뭐 180, 200 그런 거는 일찍부터 했고, 우리가 지금 300 이게 목표라서 그렇지, 중국은 뭐 천진 북경 한 200으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천진에서 북경은 2층 기차 만들어서 출퇴근도 시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 10여 년 전에 티벳까지 가는 기차, 큰 기차, 아주 하루 종일 가는 거, 24시간 가는 거, 그 티벳까지 가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런 기차는 타보면 여기 중국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국 아시다시피 최고 기술도 있고, 뭐, 현차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 기술이 언제 만들어졌나 했더니, 그 일본이랑 전쟁할 때, 그 많은 최고 기술들이 사천으로 도망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우리도 저 중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사천 중경 쪽에 그렇게 고급 기술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 아주 황공 기술이라든가 최고 기술은 아직도 그 내륙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기술들이 여기 왜 있나? 이 시골 구석에 뭐 유비나 놀고 뭐 제갈량이나 놀았던 데인데 그랬더니 전쟁 때다 글로 들어와 가지고 이 전쟁 채비를 다 차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술이 엄청나요. 거기 최고 기술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항공 기술도 그렇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하발치도 있지만 가장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정거장도 만드니까 뭐 그런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인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도 예, 아주 그 여기서 나오지만 싸구려 자동차, 타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대우가 타타로 넘어갔죠. 그런데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그 원자탄도 다 만들고 그게 방갈로르라는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방갈로르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랑 딱 12시간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영어도 되고 하니까 이 컴퓨터를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컴퓨터 안쓸때 거기 있는 인도 애들이 수학 잘하니까 에, 또 쓰고, 그래서 방갈로르는 거의 인도가 아닌 듯 하게, 그 별의별 젊은 애들의 그 소득 수준이 뭐 아버지의 뭐
뭐 만 배, 10만 배를 벌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삼성이니 세계 인류 기업들이 다 방갈로르에 가 있습니다. 저는 참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어디선가 놀 건데 제가 한번 그 릭샤 기사한테 이렇게 물어가지고 거기 좀 가보자 했더니 정말 교회에 전 몇 시에 저 납치되는 줄 알았어요. 이상한 데를 막 가더니 도착했는데 수영장 앞에서 젊은 애들이 거기서 술 먹고 놀고 있더라고. 아니 밤을 새서 그러니까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젊은 애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었던 건 너희들이 이제 전통에 대해서 생각하냐, 계급에 대해서 생각하냐. 전혀. 그러니까 그 인도 주변에 그러니까 부탄도 그렇고 뭐 그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머리 좋은 놈들 젊은 놈들 다 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IT 산업으로 돈 다 벌고 있더라고요. 삼성, 현대 거기 지점들이 다 방갈로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군사 도시더라고 보니까 원자폭탄 만들고 그런 데를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바로 그게 바로 기술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술 없이 우리 못 살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컴퓨터 쓰고 있죠. 이거 레이저도 쓰고 있고 자동차 타고 오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기술이거든요. 정말 이 기술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가 이 주제 중심적으로 나오면서 돈은 언어, 말의 문제, 표현의 가능성 문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디까지 알아듣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저번 시간엔 기, 어떤 에너지 같은 거 이기 말고 이 기자 그 기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기술의 기자를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오늘 안 나오셨구나.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언어와 관련돼서 도를 얘기하고 이게 말하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힘과 얘기해서 기를 얘기했는데 요거의 관계를 그때 말씀하셨었어요. 너 나오셨는데 그것에 이거 대답을 해드릴까 했었는데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노자에도 장자의 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리학의 개념 때문에 도 대신에 리 개념을 씁니다. 요리. 그래서 이기론으로 예, 상대가 되는 것이죠. 요때 리는 도와 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도 기를 얘기하느냐. 요 기, 그릇 기자. 요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개사전에 보면 예. 개사전에 보면 형이 상자는 도라고 하고 위지도야. 형이 하자는 위지기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상대가 된 겁니다. 이때 도는 추상적인 원리들을 가르치는 거고 요때 기는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들, 물건들 그걸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할 때 구한 말에 아 우리는 동쪽의 도를 우리 걸로 하고 서양은 이걸로 하자. 그래서 동도서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때 기가 요 기입니다. 기는 기물들이에요. 이런 것들 구체적인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고 도는 추상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없다고.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 가장 단순한 둘, 셋도 현실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주리는 있어요. 그 안에 사과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요 광주리를 넣었어요. 이 광주리는 있어요. 이거가 바로 집합론이죠. 수학적으로. 아, 집합으로 본다면 3이라는 건 있어요. 묶어보면. 근데 저 집합이라는 건 인간이 하는, 사고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습게도 둘을 보여줘 할 때 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두 개를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정말 중요하고, 이거 추상의 세계가 중요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철학적이고, 따라서 입대는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 구체적인 것들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사과는 맛은 있어요. 그런데 사과라는 어떤 범주들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의 정신과 서양의
기물들을 우리 한말 때 강조했죠. 그런데 이 기물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오늘날로 본다면 이게 바로 기술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기를 만드는 기술들. 그 기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양이 바로 저 기술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혁명 이후에 탁월해진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발명품, 뭐 화약, 뭐 나침판, 뭐 그리고 뭐 종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가 아니고 종이에다가 마구 찍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뭐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 뭐 체륜을 얘기하는데 요때 발명이라는 것의 의미는 대량 생산이라는 의미일 거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종이를 대량 생산해서 드디어 이게 글쓰기가 됐어, 이게. 그 붓글씨도 쓰고, 뭐 글씨가 되고, 서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글씨를 대량 찍어내는 것. 이게 더 중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으로 본다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그게 쇠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그거에 매달릴 게 아니란 얘기죠. 얼마나 이게 견고하게 많이 찍어낼 수 있느냐 이거죠. 구텐베르크는 인쇄술 아닙니까? 인쇄 기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성경이 있는데 성경 야 그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이제 루턴 이런 사람들 켈빈해서 번역하기 시작했잖아요. 번역 독일어로 번역하면 번역된 성경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저희 그 높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또 읽으면 뭐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뭐 담벼락에 붙였어요. 처음에. 뭐 무슨 반박문 붙이고 뭐 이랬는데. 그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와요? 그 누가 본 거 전달해 주죠. 그런데 이게 대량 생산되면 막 퍼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성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인쇄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나침판. 이상하다. 쇠를 듣더니 동서남북이 보여. 옛날엔 저 북극성만 보다가. 근데, 이 나침판이 있어? 그걸 옛날부터 진암이라고 그랬죠. 진암철 할 때 진암. 그런 편 모르죠? 안 들어봤죠? 진암철. 나침판이라고만 그랬어요. 진암이라는 건 남쪽을 가르치는 거란 뜻이거든요. 우리 때는 진암철 할 때도 이거 다 진암철로 배웠을 겁니다. 그 진암 하는 거가 어떻게 보니까 쇠가 이게 계속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남쪽만 가르치네? 이야, 이거부터, 이것처럼 신기한 게 어딨어요. 이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별 안 봐도, 해 안 봐도. 그런데 저 진암철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해를 해서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경영한 게 또 서양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사실은 동양도 했어요. 아시다시피 명나라 때 정화의 원정이 아프리카까지 하는 거 아시죠? 쭉쭉쭉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 북쪽까지 가죠. 그런데 이 업적이 정말 잘 됐으면 중국이 세계화에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화가 결국 뭐 반역죄 이상한 걸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도 놀랐어요. 그 말레이시아 보면 이렇게 말라카 해협이라고 이렇게 그 우리 저 파나마 해협처럼 이게 지금 뚫었죠, 인공적으로. 근데 거기는 이 자연이죠. 배 다니는 데 있거든요. 그쪽이 정화가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중국 사람들 떨쳐놓고 갔더라고. 거기서는 정화가 신이더라고. 정화를 모시는 사당이 아직도 있어요. 야,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화 때 같이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정화를 모시더라고. 신으로. 사당에서. 말라카 가보세요. 그 말라카 서양화된 데입니다. 왜냐면 하도 서양 애들 이쪽으로 그 동진할 때 거기다가 뭐 집도 짓고 그 전초지지기를 만들어가지고 대만 쪽으로도 전초기지 만들고 우리 오키나와까지 나가사키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이쪽 홀랜드 애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화약. 화약도 중국 놈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요즘도 뭐 잡기야 물러 그러면서 신년에 빠바바박 터트리는 거 좋아하고 중국 가서 갑자기 놀라 어떻게 총 기관단총 소리 나면 그 빠바바박 터리 터트리는 거 이사시키래. 대만도 마찬가지죠. 중국계 싱가포르 가도 그렇고 이사 가면 빠바바박 잡기야 물러 그러 터 터트리고 다 화약 있었어요. 근데 그 화약을 그야말로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무기로 대포가 아니라 무기로 만든 게 바로 서양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게 상계 일본의 조총들이었잖아요. 저요, 저도 늘 얘기하는데 저 휴대폰 이거 끝까지 안 쓴 사람이에요. 끝까지. 왜? 아무리 봐도 기능상 보니까 이게 기능상 보니까 별것 없이 노트북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갖고 다니는 노트북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전화기 기능만 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노트북 크면 어때? 잘 싣고 다니고 뭐 게임 하면 됐지. 그랬는데 제가 틀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 이게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 갖고 다닌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어요. 이게 주머니에 쏙 하는 게 바로 무기도. 아, 그 대포 이거 어떻게 끌고 다녀요? 우리도 있었죠. 그거 왜 없었어요? 이만 동그란 거 이제 쏘는 거. 근데 이게 들고 다니는 거 사람이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자기가 메고 다니는 거 거기서 1대1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만약에 어디 조난 당했다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요즘 이거 잃어버리면 아주 사람들 바보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그야말로 조난 당하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찾는 방법 아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노래방 가가지고 이걸 떨어뜨렸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마도 거기 같은데도 뒤져봐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결국은 전화국에 가가지고 제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이거 있는 위치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 위치가 제가 갔던 그 노래방 위치가 밖에 없어. 아무리 길거리 봐도. 그래서 내가 노래방을 다시 가서 여기 있다고 기지국에서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쇼파를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쇼파 뒷편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찾더라고요. 이렇게 기지국 가서 찾아달라면 찾아줘요. 이게 어디 있는지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 이것이 편한 이유가 갖고 다니는 것처럼 무기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술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기술 함부로 없어요. 그 저 안경도 이거 스피노자가 렌즈 잘 깎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한 기술이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지금 기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행복해집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자라는 게 지금 본론의 내용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저 문명과 야만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죠? 자기는 보통 문명이라고 하고 자기 밖은 다 야만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바바리안 뭐 이런 게 그리스어 바바로스에서 나오는데 요 바바로스가 뭐냐면 바르바로스 예 바르바로스가 뭘 뜻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바바리안인데 버벅거리는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바거리는 놈들 왜 백치 아다다다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버벅거리는 거 이게 소리 소 음성어입니다 이게 버벅버벅버벅 이렇게 하니까 지네들 못 알아들으니까 주로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다 그마 뭐 메데스 쪽 사람들이 지네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버벅버벅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버벅버벅거린다 이거 제가 우리도 버벅버벅거린다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못 알아들은 언어를 이게 영어처럼 괜히 문화사적으로 권력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다 시끄럽잖아요. 안 들리면 아유 죽은 놈 왜 시끄러워. 네. 사실 영어도 우리가 배우려고 안 하면 아유 그렇게 말이 돌아가 쟤네들은 이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 귀에 안 들리면 버버버 거리는 거니까 이렇게 낮춰부르는 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로마 시대 때부터 벌써 다른 그리스적이고 로마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 못한 모든 종족에게 바바레안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는 이방인의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쓰는 표현 중에서 왜 외계인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에얼리언. 근데 그것도 웃겨요. 에얼리언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뭐 외계인 얘기하는데 외방, 이방인들이 다 에얼리언이에요. 외국인들 다 에얼리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에얼리언에 대한 그 공포심이라는 거, 적개심이라는 게 세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이 아니에요. 이때 우리도 에얼리언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 가면 에얼리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제 서양이 그렇다면 동양은 어떠냐? 똑같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동이, 뭐 이게 서용, 남만. 요 만자를 따서 야만이란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이게 북저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 남만이 누굽니까? 그 월나라 남쪽 아닙니까? 더우니까 옷 벗고 사니까 이게 의관도 갖추지 못한 이 미개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이 중국이란 표현이 사실은 보편명사였어요. 요즘은 고유명사로 쓰는데 나라 안이란 표현.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죠. 자기가 중심.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중심은 한 지방의 중심이죠. 세상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지방의 중심이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폭은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속에 나오는 중국이라는 건 뭐 세상, 뭐 세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이제 그 일본을 왜 구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양 애들이 서양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임금을 높이고 오랑캐를 몰아내자 쫓아내자 라는 존황양의 구호로 이제 수구를 했죠. 개화하지 않고 수구라는 건 뭐 옛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근대사에서 나오는 양이 이 대부분 다 뭐 양요, 신미양요, 양요 이게 다 전쟁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실은 근데 강화도에서 이겼죠. 처음에 이겼죠. 그래서 다른 하는 얘기야. 그때 졌으면 좀 정신 좀 차리고 어떻게 좀 기술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때 이기는 바람에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죠. 일본도 아시죠? 일본도 처음부터 개방한 거 아니에요. 그 페리가 들어와가지고 니네들 그 1년 후에 나 다시 올 테니까 그때 개방해 라고 여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사실은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그림 보면 페리가 아주 그 원숭이로 그려져요. 이상하게 생긴 원숭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다 알 텐데 그 검은 배가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죠. 흑선이 나타났다. 이거 양놈들이 나타났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공포심. 그러니까 흑선과 이 그 페리, 총독, 원숭이. 그 원숭이가 몰고 온 저 검은 배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다시 왔을 때,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열어. 하니까. 그 요코하마 중심으로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자, 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근대사에서 갖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침판을 기술화시키고 손에는 총을 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종이를 인쇄술로 지도 같은 거 만들고 지도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청나라 때 세계 지도가 들어오거든요. 그 지도를 보고 이제, 이쪽 세계가 또 있구나. 우리 세계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조선 말 실학자들도 그걸, 그 지도에 대해서 가져옵니다. 야, 세계가 이렇게 컸느냐 해서 지도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제 놀라움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도가 아닌
저 양놈들의 저 지도를 보니까 야 이거 세상 이거 아니네 큰일 났네 이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됐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게 이렇게 뭐 삼국지 위지 뭐 동이전에는 막 이렇게 나와서 좋은 얘기만 얘기를 해. 근데 아니거든요. 끝에 외도 붙여요. 결국 부여 고구려 뭐 옥저 이거 다 걔네들 입장에선 다 오랑캐들인 거예요. 여기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문명이라는 건 이렇게 제멋대로의 정의가 가능하고 따라서 문명은 야만을 무시하고 또 야만은 또 문명을 이제 동경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거는 다름 아닌 바로 이렇게 과학기술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지 못한 거 아닐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시골 사람 잘 모르잖아요. 기계 잘 못 다루잖아요. 저도 엘리베이터 처음 타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탈 줄, 엘리베이터 탄다는 거 자체가 그, 나 너무 나이가 많은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아파트라는 것에 제가 제일 먼저 속은 게 뭐냐면, 저 엘리베이터는 그래도 어려서도 탈 줄 알았었는데, 아파트를 처음 찾아가는데, 저는 당연히 햇볕이 있으니까 이쪽에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남쪽에 있는 것이 정문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남쪽에는 그 당시만 해도 비상 계단만 있고 북쪽에 입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입구를 못 찾은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이 서울집들은 왜 입구가 없어? 번호도 없어요. 비상도니까. 결국 뒤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입구가 있다. 전 북쪽에 문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남쪽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런 아주 촌스러운 일도 벌어집니다. 아, 이게 제가 고백해놨네. 제가 이렇게 아이고 아파트 입구를 못 찾았어요.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았습니다. 스무 살 때. 그런데, 자, 과연 그렇다면 철학적으로 이렇게 문명적인 거를 다 좋아했느냐? 아닙니다. 일단, 서양은 그냥 니체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루소가 더 어울리죠. 제가 노자와 루소에서 쓴 책이 한두 권 됩니다.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는데 루소가 노자 책을 봤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 안 본 척 하는 것 같아 이게. 예, 라틴어판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 동인도 회사 통해가지고 그리고 들어와 있었어요. 그 신부들이 다 그때 번역하고 있었고 루소가 죽은 후 10년 후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노자 도덕경이 보고된 거가 날짜까지 포함해서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레그의 번역의 앞에 보면 뭐 날짜까지 다 있어요. 도덕경을 처음.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있었고 이미 라틴어판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게 루소가 봤을 거라는 얘기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사고의 방식이.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이제 그 원죄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성악설의 입장이 아니라 그 반대인 성선설, 내버려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식의 무기자연의 인간을 믿는 자연으로 돌아가지 믿는 사고가 정말 서양 사고 방식에서는 특이한 거거든요. 근데 노자는 진짜 루소는 너무나 그걸 자연스럽게 개념을 풀어내는 걸로 봐서 이 뒷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때문에 제가 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루소 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 니체죠. 니체. 왜? 니체는 이성적인 사고, 소크라테스적인 사고, 니체식의 표현에 따르면 아폴론적인 사고, 지혜적인 사고를 버리고 오히려 감정, 그리고 디오니소스적인 거. 디오니소스가 결국 바카스 아닙니까? 술의 신 아닙니까? 술 먹고 이렇게 헬렐레 하지만 이런 그 디오니소스적인 거, 아폴론적인 거 말고 디오니소스적인 거를 추구한 게 바로
니체였습니다. 니체는 정말 서구 문명을 제대로 뒤집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소크라테스를 비난하죠. 애꾸는 애 거인이라고. 거인은 거인인데 이 이성밖에 없어. 지혜밖에 없어. 감성 이런 거 인간적인 게 너무 없어. 라고 얘기한 게 바로 니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문명의 필요 조건은 이성이죠. 그리고 이성, 지혜는 이성에서 나오죠. 그러나 술은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죠. 감정적이죠. 우리가 풀어지려고 술 먹는 거지 뭐 공부하려고 술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울리려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낸 문명이 결국 인간을 억누르기 때문에 인간의 다른 속성으로 인간을 바라보자 라고 했던 게 바로 니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폴론적인 형이상학적 관조는 디오니소스적인 의지의 황홀경. 아, 술 먹으면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 황홀이란 말을 결국 니체도 쓰는 거예요. 이 황홀이 어디서 나옵니까? 노제에 나온 말 아닙니까? 이성을 넘어선. 그게 바로 황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니체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니체 얘기했으니까 노자 얘기를 합니다. 노자는 얘기할,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 압니다. 오히려 위아래가 망가지고 벗길이 불신하면서 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잘 지냈는데, 그래서 도가 없어지니 덕이 일어나고, 덕이 없으니 일이 일어나고, 일이 없으니 의가 일어나고, 의가 없으니 얘가 일어났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니체적인 그 사고 방식과 비슷한 거죠. 왜? 유가적인 이런 제도와 윤리가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어그러뜨린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장자도 비슷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사람을 어그러뜨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자에게 주제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금 전에 그 니체가 디오니소스적인 거, 아폴론적인 것보다는 디오니소스적인 거, 이성보다는 감정 이런 걸 주장했듯이 장자가 바로 주장한 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자유와 평등인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자유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소요. 평등이 바로 재물. 예.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거죠. 문명이라는 거는 자유 평등을 내세우기보다는 사회적 제도 내에서 완전한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자는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니체는 칸트 같은 사람을 아유 도덕의 광신론이라 불렀어요. 저 도덕의 미친놈 이거죠. 칸트가 엄청 경건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노장은 어떻습니까? 공자와 같은 도덕지상주의를 진리를 모르는 철부지로 막 몰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저 장자에 나오는 공자가 어때요? 아, 똑똑하긴 똑똑한데 약간 들떨어진 한 2등 정도 되는 성인은 안 되고 아성 정도, 아성 복음 성인 정도로 약간 모자라는 그런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은 비슷하게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주류가 아니었어요. 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치 제도를 옹호해야죠. 윤리 질서도 강하게 지켜야죠. 그리고 현실의 제도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체제, 반정부, 반도덕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뒷전으로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비주류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건 딱 이겁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덕분에, 이 반문명적인 사고 덕분에 우리에게 인간성 회복이라는 명제를 던져주었다는 것이죠. 아, 우리 제도 속에 살죠. 그 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제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 지멋대로 해서 되겠어? 뭐 이런 거 형식 같은데 많이 또 신경을 쓰게 되고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성 회복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이 지적인 것만 관장하는 아폴로는 안 된다. 오히려 디오노스의 술에 취한 황홀감을 강조하죠. 그게 바로 인간의 한 면이다. 왜 그 인간의 면을 왜 놓치느냐. 이게 니체의 표현이죠. 그리고 노자도 마찬가지로 예의에 의해서 어그러지고 꾸며진 사람이 아닌 순진과 예? 이게 황홀이란 말 저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원이 노장입니다. 홀황으로도 나옵니다. 홀황 또는 이게 유홀해서 황홀, 홀황 이렇게도 나옵니다. 황홀이란 말 자체가 여기 노자에 나오고 그 황홀경 이 다 여기에 근원을 두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안 되는 아주 그냥 그 신비의 세계, 언어를 떠난 세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순수하고 소박한 걸 주장함으로써 이제 무위자연을 얘기하고 우리 인간성으로 복귀하자고 노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자는 자유와 평등인 소유와 재물의 관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개인의 평화와 해방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도 속에 함몰되지 않는 개인이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을 이 장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 당시는 펑크였는데 히피 그럼 그 젊은 애들 젊어서 히피 노릇하다가 바로 취직하면 머리 깎고 이제 열심히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젊었을 때 히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바지가 정말 평등의 이념을 실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 뭐 아시다시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옷에 따라 신분이 다 나눠지고 함부로 옷 입으면 큰일 났죠. 신분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청바지라는 거는 그 신분을 벗어나서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면 버릇없다고 많이 혼났어요. 청바지 함부로 못 입었어. 나 저 대학 처음 왔을 때도 강의할 때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안 다녔어요. 그분들한테 혼날까봐. 예, 그 정도로 그런 이제 그 복장에 대한 이제 편견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자,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인간이 구속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결국 인간다움은 문명적인 것보다는 여기 탈문명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문명, 그런 걸 다 반문명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기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저, 나는 자연이다를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한답니다. 젊은 친구들 잘 안 보더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젊은 친구는 재미없나 봐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나는 자연이다를 열심히 봐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뭔가 나도 좀 저렇게 못 살아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나는 자연이다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드러나지 않는 게 뭡니까? 가장 숨어져 있는 게 그 TV의 장치에서 빼놓은 게 뭐겠어요? 제일 먼저 벌레들 아니 벌레들. 예. 벌레 얼마나 많아요. 시골에 벌레들 얼마 많습니까? 다 무는 것들인데 나는 자연이다에서는 그 무는 거 다 빼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이죠, 사실은.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추위거든요, 추위. 엄청 춥죠. 엄청 추워요. 예. 그런데 그 추위에 대해서도 대략 그 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보면 또 가짜죠, 그것도. 근데 그건 나는 자연이 아니다는 아닙니다. 나는 자연이 아니라 그건 나는 야생이에요, 사실은. 자연이 아니라 야생의 표현인데 헷갈리게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과 문명입니다. 이
과학기술의 총화로서의 문명인데 우리는 진짜 이 과학기술과 문명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문명과 비문명의 기준이 대체로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따르면 야만화되는 거고 그들이 우리를 따르면 문명화된다는 식의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도시적인 건 실합적이고 실합적인 건 문명적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문명이고 그리고 그 중원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은 워랑캐라는 정의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옳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야만이고 오랑캐입니까? 자, 그런 점에서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반문명적 철학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 결국 사람, 인간성 회복이라는 거, 인간성 회복이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문명적인 철학은 뭔가 비주류 같지만 결국 그것이 더 나은 현실애로 개혁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개혁론자들이 장자를 주로 그 이념으로 삼은 적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이상이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태엄이란 청말의 지식인은 그렇게 그 혁명을 강조하면서도 장자의 재물론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왜? 그 재물론이 평등의 이상이니까. 재밌죠? 근데 이 양반은 또 그렇게 혁명주의자인데도 그러니까 복고주의자예요. 재밌죠? 전통을 너무나도 열심히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걸 중심으로 현 사회를 혁명하자는 사람이 바로 장태엄, 장병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장자의 재물론을 주해하면서 평등의 개념을 내세우는 거예요. 인류가 왜 평등하지, 뭐가 평등하지 않을 게 있느냐. 이렇게 아주 그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따라서 이 반문명 철학은 인간성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 저 니체는 이런 책도 쓰죠.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결국 니체가 바라던 것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니체도. 반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거다 이겁니다. 인간의 본연성을 누르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억누르거나 삐뚤어지게 하는 건 안 된다. 따라서 반문명론자가 바라는 것은 문명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휴머니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문명론은 꼭 배워야 해요. 야,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 있느냐? 뭐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정말 옳은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는 게 바로 철학자들이 하는 거고 따라서 철학자들은 주로 반문명론 사고를 정말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문명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반대를 모르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정부라고 이 부면을 모르고 어떻게 정면을 얘기합니까? 뒤를 알 수 있을 때 앞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앞만 보고 벗어 앞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도 있지 않습니까? 숨어 있으면 어때요? 뒷모습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뒷모습을 왜 빼놓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반문명론은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은 이제 두 가지 표준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첫째 그 표준은 뭐냐면 문명의 다원주의예요. 일단 문명을 다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그 사회학자 와가지고 프랑스의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또 가서 재미있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재미있는 게 불교는 프랑스에서 고급 종교로 취급되더라고요. 한 4% 정도 돼요. 4% 정도 된답니다. 근데 하다못해 틱낙한 스님도 이제 거의 플럼블리지 자두 마을 만들고 막 그랬는데 불교는 고급 종교야 보니까 프랑스에서.
그 대신 무슬림, 이슬람은 이게 또 약간 현차는 한 10% 되는데 현차는 종교가 된 거고. 왜? 주로 알제리니 이때 옛날 프랑스 식민지 애들이 그 식민지 애들이 이주해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쪽은 약간 천하다 생각하는 거고, 이 약간 표현 좀 정말 적절하지 않지만. 그리고 불교는 의외로 그것도 재밌어요. 사실 불교도 프랑스 식민지인 베트남, 한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 오래 하지 않습니까? 한 2, 300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도 바게트 많이 먹더라고. 그거 그 바게트 빵이 전 베트남 음식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반비 뭐 반 뭐죠? 그게 반비가 그게 반미도 이거 바게트 빵이고. 그 베트남 바게트 잘 만들더라고요. 커피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커피. 왜 뭐 G7인지. 그게 바로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유산인데. 야, 어떻게 된 게 프랑스에서 불교도들은 이게 고급스럽게 또 근데 진짜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아이, 여기서 까불 저기 저 이제 위아래 빼고 단도직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떻게 보입니까 했더니, 그건 지성인들의 종교로 보이는 거고, 무슬림은 좀 이제 저 하층민들의 종교처럼 여겨진다 얘기죠. 아, 이거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는 불교도는 천민의 종교예요. 평등한 종교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급 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데, 인도에 갔다 오고 인도 불교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놀랍지만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암베드카라는 사람이 50만 천민들 이끌고 가서 불교를 개정해버렸거든요. 따라서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천민인 거예요. 인도 자체 내에서는. 부다는 성인이지만 말고 현재에서 불교도들은 천민인 거예요. 웃기죠? 예, 그것과 반대로 프랑스에서 불교도들은 약간 귀족적인 그런 느낌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문명을 다원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문명을 이렇게 수작하자는 얘기예요. 주고받는, 수작이라는 게 술잔을 주고받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어이구, 술을 마실 사람은 저 우리들이죠. 그 맛만 있으면 돼요. 자기 또 취향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전 정말 재밌는 게, 술 얘기 나왔으니까 웃기는데, 왜 이렇게들 양주 먹다가 요즘 양주들 안 먹어요? 예? 어떻습니까? 양주 드세요 요즘? 저희 한참 좀 젊었을 때 그 양주로 폭탄주를 많이 말아 먹었잖아요. 왜들 그렇게 양주로 폭탄주를 말아 먹었는지, 막 맛있다고 또 먹었는데, 요즘 양주로 누가 폭탄주를 해요? 다 소맥이잖아요. 다 소맥. 기본이 소맥 아닙니까? 왜 그렇겠어요? 아무튼 비싸니까 양주 시켰어요. 그래서 술집 가서도 양주 시켜줘야지, 대접 받으니까 시켰는데, 예, 소주가 훨씬 머리도 안 아프고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는 그 오크통에 들어가 있고 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맛은 좋아도.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아직 안 먹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중간 단계가 저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 저 카페같이 좀 비싼 술집에 가서 양주 대신에 소주 한 2,000원 받을 때 5,000원 받으라고 하고, 그때부터 소주로 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애들은 그렇게 먹더라고. 아, 돈 줄 테니까 미안하지만 소주 사와. 소주가 더 뒷골 안 땡겨. 양주 먹으면 머리 아파. 그 얘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사실은 양주가 머리가 아프죠. 술 잘 안 깨고. 입맛은 좋아요. 넘길 때는 뭐 맛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한 잔 두 잔은 괜찮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이제 안 좋으니까 아예 소주를 사깔 있는 소주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요즘 저희 또래들도 뭐 양주 먹으면 양주 다 싫다고 그래요. 머리 아프다고. 다 소주 먹자는 거지. 이게 소주랑 다 먹자는 거지.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원론을 배우는 거예요. 다원론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양주는 좋고 소주는 나쁜 것이 아니라. 아, 그거 아십니까? 국세청 자료에 보니까 양주, 우리 그 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 캡틴 큐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나온대요.
그 무슨 얘기했어요? 캡틴 큐를 다 집어넣는 거에 다 가짜인 거야 이게. 캡틴 큐가 그렇게 캡틴 큐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 시골 슈퍼나가 있지. 그런데 일이라는 거는 그만큼 술집에서 그거가 가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진짜 가짜 양주 잘못 먹었다가 그 다음날 머리 아파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문명의 다원주의. 아, 민명의 다원주의 나오니까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저게 대한항공 초창기 저 해외 나가기 시작했을 때, 아, 젓갈을 안 주는 거예요. 젓갈 없대요. 아이씨, 홍콩 갖고 밥도 잘 안 들어가서 젓갈 주면 편한 거 갖고 젓갈 안 주더라고. 이씨. 근데 그때 델타인가? 노스웨스트인가? 노스웨스트 어떤 것 같아. 노스웨스트를 타고 젓갈 달래니까 젓갈 탁 주더라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일단 동양 애들은 젓갈만 주면 잘 먹는다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 저 뷔페 가서도 젓갈이 제일 편하잖아요. 결혼식 가서도 젓갈 하나가 제일 편하잖아요. 뭐 그 포크를 누가 써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미국 비행기는 젓갈 주고 이 조선 비행기는 어떻게 젓갈을 안 줘요. 그게 우리에 대한 편견이죠. 아, 멋있으려면 포크 쓰고 이래야지 젓갈 쓰면 촌스럽다고 생각하니까 대한항공이 안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제가 속상하더라고 그게. 예, 그런 거랑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 요즘 아시죠? 그 서양 사람들 중에 젓갈 쓰는 사람들은 지식인으로 쳐줍니다. 진짜 그래. 서양 사람 중에 젓갈 딱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야. 이게 약간 뭐라나 매너 있는, 그리고 또 스시 정도는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시 먹을 줄 알아야지 좀 이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햄버거 손으로 집어 먹으면 무쌀은 내고 스시 정도 젓갈을 팍 해서 먹을 줄 아는 그게 고급스러운 거란 얘기죠. 제가 그래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못 살면 미국 가면 김밥 장수 하면 성공합니다. 김밥을 저 미국 학생들을 뭐 제가 보강하는 것 때문에 그 이제 저 놀러 가려고 이제 하루 이제 떼려고 그랬는데 보강한다니까 다들 좋대요. 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보강한다면 아, 그 놀러 가자고 보강하지 마요 그러는데 미국 애들은 역시 미국 애들 답게 보강 딱 날짜를 잡더라고. 근데 내가 미안해가지고 야 피자 파티 하자고 해서 피자를 살려고 했더니 야 이게 좀 피자 제일 싼 거 아니에요. 저 한국에서 온 교수가 제일 싼 피자를 낸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보강도 하고 피자 파티 하자고 말로만 해놓고 김밥을 쌌어요. 김밥을 싸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더니 정말 그 김밥 두 개 이상을 못 집어 가더라고. 비싼 거다 이거야. 스시다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제일 싼 것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싸간 게 아주 히트를 쳤어요. 걔네들도 뭐 가져오고 막 그래가지고 종합 파티 때 또 김밥을 냈죠. 그랬더니 아, 김밥 이거 한국에서 제일 싼 거야. 이거 길거리에서 그냥 햄버거처럼 다 먹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그 젓갈 딱 해 젓갈로 이렇게 의집은 젓갈로 이렇게 멋있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이미 달라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 교수 되기 쉬운 게 뭐냐면 이제 소수의 그러니까 아시아 내 그리고 여성의 아시아의 불교 같은 거 하면 상당히 교수 자리 얻기가 쉽습니다. 왜? 불교 같은 거 필요한데 자기네는 잘 모르니까 아시안이 하면 좋겠다 이거죠. 아무래도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직접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 미국에 교사하는 자리에 아예 아시아인, 그러니까 여성의 아시아에, 왜냐면 소수에 대한 존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 불교 같은 거 하면, 아, 미국에서 교수 자리 잡기 쉬워. 이런 식으로. 쉬운 거 쉽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학과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평가에서. 저도 미국 대학에서 봤는데, 이렇게, 아시안, 뭐, 히스패닉, 뭐, 코카시안, 이거 비율 다 4개 돼 있어요. 그 대학 평가 때. 우리처럼 뭐 무식하게 무슨 논문 쓰는 거가 아니라 그 인원 구별해서 얼만큼 다양성을 유지하느냐. 그 다양성에
점수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 정도면 아주 확실하죠. 다 점수가 되니까 여성도 되지, 그 다음 이제 아시안 되지, 뭐 그냥 불교 이렇게 소수학문이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다양한 요거 예. 자 줄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문명다원주의, 서로가 문명끼리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반문명론이 오히려 가장 창조적인 문명, 가장 이제 문명을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명다원주의는 국가와 민족끼리의 다양하고 부단한 접촉과 이해를 전제하고 반문명론의 창조성은 문명에 대한 비판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거 괜찮을 겁니다. 이거 뭐 공자도 아시다시피 아홉 오랑캐와 살고 싶다는 말을 논어에서 남겨요. 도대체 그래서 늘 한 얘기가 이 오랑캐가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는, 그래서 팔조법을 만들었다는 거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 조선에서는 고조선이죠. 이런 도둑도 없어져서 밤에 문을 안 닫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욕고 구이단 구이와 살고 싶어 이호 표현이 나옵니다. 논어에. 그게 저게 그래서 그 공자가 동이족이다 뭐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이게. 이거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결국 내용은 이겁니다. 오랑캐도 충분히 문명적이란 얘기입니다. 오랑캐도.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고조선에는 진짜 법이 몇 개밖에 안 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운영이 되냐? 신기하다. 그게 중국 전통의 그러니까 역사가들의 큰 주제였어요. 고조선은 그 뭐 10개밖에 안 되는 그 뭐 범주를 갖고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저게 아주 문명의 이제 그 아이러니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문명의 기준은 종족적이지 않고 오히려 아주 그 흔히들 야만으로 불리던 사람들 속에서도 문명의 예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가 그거 아닙니까? 그 아메리카, 캐나다 쪽 인디언들은 선물 줄 때 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 못 쓰라는 사람의 책, 증여라는 책이 몸 나옵니다. 버려요. 왜? 상대방 자존심을 안 상하게 하려고. 아, 이게 버릴 겁니까? 쓸데없는 겁니까? 그럼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남한테 준다는 거가 이게 뭐 내가 그지야? 이런 소리가 들면은 이게 사실 줘놓고도 감정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베푸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삐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주위에서 베풀면서 참 베푼다는 소리 해가지고 못 베푸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게 바로 저런 경험을 못 해본 거죠. 왜 어떻게 저 아메리카 인디안은 버려 선물을 이렇게 던져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전부 이상한 놈들이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을 자존심을 안 건들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이제 나이프 버려 그러면 아 이게 버려 쓸데없는 거니까 내가 쓰지요 이렇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예, 의미 또 감정의 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문명의 기준은 다원적이다라는 것. 두 번째 계속 하나 둘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반문명적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면 문명은
망조가 된다 이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은 오늘날의 이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쉽게 부정할 거 아닙니다. 쉽게 부정할 거 아니에요. 제가 끝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거 쉽게 부정할 거 아니에요. 쉽게 부정할 게 아니고,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명의 다원주의라는 표준을 세운다면 정말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전 이거 좀 안타까워요, 이거. 그, 우리 고속선 철도할 때 일본도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뭐, 독일도 그렇고, 막 얼마나 로비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떼제베가 됐는데, 그거는 큰 일이 된 거죠. 큰 일이 되긴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유럽 교통, 특히 철도의 중심은 파리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프랑크푸르트 쪽이고, 예. 그 기차는 파리인데, 모든 기차가 파리로 통하게 되는데, 북쪽역, 남쪽역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지. 그래서 뭐 문명사 쪽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그때 기억하십니까? 떼제베 들어올 때 우리가 요구한 게 뭐였어요, 그때? 예, 그거 그 문서 가져오는 거, 규장과 문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거 결국 안 됐잖아요. 그것만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대우 TV, 대우 TV, 그거 결국 또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떼제베를 받아들이는데 저는 약간 이게 정치가들이 뭐 먹었다 싶더라고. 이게 안 그러면 어떻게 저 큰 사업권인데 두 건을 다 해준다고 해놓고 다 엉망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런데도 그걸 계속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 정치가들이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노조가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우티비, 그러니까 프랑스 공장도 안 됐고, 그 다음 그 문서 가져오는 것도 안 됐고, 그때 훔쳐간 거죠. 그거 반납한다는 것도 안 됐죠. 직지도 포함되어 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만. 다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냥 떼제베가 쑥 들어오더라고. 아주 그게 재밌습니다. 이게 정말, 자, 그래서 요게 유성에 있는 자기부상열차의 모형 정도죠. 근데 이런 식의 것이 정말 독점화가 되니까 문제라 이 얘기죠. 제발 술 담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술 주지 말고. 이게 바로 독점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그 기술이 우리 얼마큼 이제 우리 거 우리화 됐는지 우리 잘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그 로켓 데려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저 나로도에서 띄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제발 독점하지 말자는 거. 그 다음에 반문명적 창조성 쪽 제발 좀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과학을 누린 자도 사람이고, 과학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도 사람입니다.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결국 과학의 중심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 앞에서 사람이 너무 왜소해졌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이 단순한 도구적인 의미만 있는 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 얼뜻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 챗GPT가 독점이 될까 봐 제일 걱정스럽다고.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독점이 됐을 때 거기서 소외된 사람과 그걸 사용하는 사람 또는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의 격차는 엄청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겁이 납니다. 저는 그게 겁이 참 납니다. 과학기술이 곧 문명은 아닙니다. 진짜 그거 자체가 문명이 아니에요. 흔히들 과학기술과 문명을 같이 보는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 문명은 정말 다른 것이죠. 한 척도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한 문명을 저울질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꼭 그 나라가 인권 상황이 인권이 높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것이죠.
자동차 생산 많이 한다고 꼭 자동차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까? 뭐 인도 보세요. 아까 타타 자동차 얘기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타타 자동차 제가 말씀드렸죠. 그 타타 자동차 그 가게가 조라스터 교도예요. 조라스터 교도들, 짜라스트라 교도들이죠. 그 교도들이 타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 문명을 만드는 게 정신인지 기술인지 이 노자와 장자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재미있는 얘기들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정신의 유대성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신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